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안 죽은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있죠. 아, 바로 안중근의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6살 딸과 3살 된 아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어리네요. 아이고. 이거는 진짜 와 정말 크신 분이, 큰 사람이네요.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안중근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안중근. 자, 과연 가족을 뒤로하고 안중근이 향했던 곳 어디였을까요? 어디입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맞습니다. 기반조차 없는 낯선 땅 연해주에서 안중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바로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있을까요? 그때도 없었는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 동포가 단합하지 못한 탓에 삼천리 강산을 외놈에게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도다. 천년 형제들은 결사하여 우리 국권 어서 회복하고 대한제국 만만세를 온 세상이 놀라도록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불러보세. 어떤 일? 신문에다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중근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글에 감명을 받았는지 연해주 동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908년 4월 안중근은요 기존에 연해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사들과 연합해서 드디어 항일 의군 부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안중근의 밑에는 의병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 몇 명이나 모였을지 모르겠다. 수십 명. 네, 수십 명. 약 300여 명. 우와, 300여 명이요? 엄청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안중근이 총을 쥔 의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홍의동 그리고 신화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마주친 일본군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던 데다가 이 안중근 의병 부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하여튼 뭐 이런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늘 게릴라 작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곧이어 영산에서 세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곳 영산 안중근 의병 부대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승리.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였냐면요. 300여 명 중 2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할 정도입니다. 20여 명만이요? 너무 많이 잃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패배 진짜 원인은 안중근에게도 있었습니다. 어? 패배의 원인? 네. 아, 사실 이 홍의동 신화산 이 앞선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는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을 포로로 붙잡게 돼요. 총! 자격 중지! 이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 포로를 죽여선 안 된다는 만국공포 모르십니까? 풀어주시오. 자, 이 국제법에 따르면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죽여선 안 됩니다. 안중근은요 이런 원칙과 함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석방한 거예요. 그럼 그 석방한 그 군인들이 위치나 등등 상태를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안중근에게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안중근 의병부대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린 겁니다. 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안중근 의병부대는 너무나도 쓰라린 대패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이 한 번의 패전에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동포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안중근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11명의 동료를 가까스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11명? 11명. 많이 줄었네요. 네. 하지만 그 11명 갖고도 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네네. 거예요. 자, 그렇게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손가락을 잘라 굳은 결심의 뜻을 보이는 단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계속되는 일제히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가장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약지를 힘주어 잘랐죠. 11명의 동료들도 주저없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단지 동맹. 아, 이 참 이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게 이 손인죠, 손바닥.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에 보이는 이 손바닥 도장 많이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보기만 해도 바로 그냥 안중근. 그렇죠. 사실은 저게 단지 동맹은 단순히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지 말고 의병투쟁으로 기존의 의병투쟁의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안중근이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구나 이 시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 동맹의 취지를 적절하게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린 손가락에서 피를 모아가지고 붓에 묻힌 다음 이런 글을 태극기에 남깁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피를 모아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를 의지를 다진 것 같아요. 뭔가 300명의 전투를 했을 때 그때 살아남았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마음이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 바쳐 뭔가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을 준비하는 느낌. 네.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온 거니까 하얼빈이라는 국제 도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그 국제 정치적인 효과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 여관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함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갑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 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